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액시멈 크루의 액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셨습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우울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단절이 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셀프 디테일링 세차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취미였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베이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세차를 즐기고 거리두기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2021년을 보내셨을 생각을 하니까 모두 다 이제 무탈하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길 안으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디테일링 세차 영상을 찍어내는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많은 발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렌즈로 비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색다르게 또이 감사 인사를 또 찍는다는 자체가 또 이것도 제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그러니까 우리 크루원분들이 한 500명 초반 막이 정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3,53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발전입니다. 네. 누군들 뭐그 숫자를 정말 폄하하고 낮게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디테일링 세차계에서 영상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라면,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정말 힘들게 그 크루원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크루원이니까, 구독자분들을 모으고, 발전해 나가는지, 성장해 나가는지를 아시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엑시멈이라는 이름, 원래 익스라이프 채널의 익스텐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접사가 다 붙었죠. 부산의 독보적인 그리고 뭐 엑시멈 쿠리의 엑시멈입니다라는 이 문장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했고 그 변화가 필요한 와중에 또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 발전 중에 하나가 제 채널명이랑 닉네임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더군다나 또 차량 장비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상업용 영상을 찍어도 크게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 예,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냥 개인 스튜디오로 사용하기에는 뭐 그냥 충분한 그 정도 영상 장비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물론 가져야 될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세차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하고, 더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후원을 또 작게 크게 이렇게 해주시는 덕분에 차량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차량비로도 쓰고 뭐 세차용품을 또 구매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고 다재다능하게 다용도로 너무 감사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기업 대표님들이시겠죠.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인정해주신 덕분에 뭐 이벤트용 제품도 협찬해주셨고 덕분에 또 그에 대한 보수도 어느 정도 소액이든 거액이든 협찬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액이지만 누군들 보면 소액일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보수입니다. 네. 유튜버 분들하고도 협업이 많이 이루어졌죠. 개인 이제 셀프 디테일러 영상을 만들어내시는 대한민국 유튜버 분들 중 탑을 달리고 계세요. 네. 기업분들 빼고. 이제 기업 홍보용 혹은 뭐 그런 가이드 혹은 뭐 이런 채널들 빼고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넘버원이죠. 네, 넘버원입니다. 네, 샤인프리님과 또 같이 독대도 해보고 같이 인터뷰도 해보고 그 와중에 또 마사장님이라는 리플렉션 채널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제 영상 중에 대표 영상인 안전 캠페인 영상으로 인해서 또 파이볼 본사에 가서 안전 세차에 대해서 케미컬의 안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 인터뷰 영상도 찍었었고
세알람 분들하고 또 촬영 방법, 가이드 영상, 그리고 허심탄회한 이 액션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 영상 등 많이 찍었어요. 네, 엄청나게 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참,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모든 걸다 얘기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정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 핵심 키포인트는 4K 화질로 아름다운 영상미를, 그러니까 시네마틱 영상미를 필두로 디테일링 세차 영상을 찍어내는, 그리고 핵심 ASMR 느낌으로 정확하게 현장의 현장음을 담음으로써 뭔가 생동감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색다른 도전이었고, 그걸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크루원 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액시멈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 참 짧고도 길었는데 벌써 영상을 한 30, 40편을 찍었어요. 네, 그만큼 열심히 했고, 정말, 참.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정말 모든 걸다 걸었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시기 질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우리 크루원 분들이 든든하게 다른 채널만큼 그 이상,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 이상으로 단단하게 결속이 돼 있다는 느낌. 숫자는 작지만 뭔가 엄청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제가 중심이지만 중심이 느끼고 있다는 거. 그점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전을, 그리고 성장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구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뭐그 우리 소통, 그리고 뭐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으로 제가 넓게 보지 못하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할 말이 많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우리 포터블 휴대용 기기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어떤 분은 4K TV로 영상을 보시면서 즐기시고, 어떤 분은 또 캠핑을 가서 빔 프로젝터로 또제 영상을 또 보시면서 장작불 앞에서 힐링을 하시고, 그게 아마 여기 저희 매니저로 계시는, 공식 매니저죠. 단한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캠핑 가서 오닥불 앞에서 빔 프로젝트로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컴퓨터, 뭐 휴대폰 이런 식으로 다 보시는데, 그런 다양한 기기들로 인해서 제 영상의 화질이나 영상미, 구성 이런 것들이 좀더 생동감 있게 전해졌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쓴 만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런 신생 유튜버 분들, 네, 이런 세차 문화에 관련된 신생 크리에이터 분들도 몇몇 분은 엑시멈님, 네, 영상미 이런 구성, 뭐 촬영 방법 이런 거잘 배우고 갑니다 하고 진짜 대놓고 감사의 땡큐, 네, 뭐 샤라웃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정말 너무 뜻깊고 보람차고, 조금 더 잘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내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유튜브 플랫폼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없어지는 기간보다 뭐제 열정이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보는데, 물론 뭐 배터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름에 제가 번아웃도 왔었는데, 뭔가 좀 무기력하고 막 하기도 싫고, 진짜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때 손을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진짜 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었는데, 그만큼 또 옆에서 또 알게 모르게 내용을 모르시지만 계속 그냥 응원을 해주셨어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시니까 또 이런 삶의 경험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조언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뭐 제가 영상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이스터에그 찾기, 뭐 숨은 그림 찾기에서 A, C 뭐 이런 거 영상 어느 중간에 숨은 그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찾으시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편마다 계속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매니저 준섭님이 토탈로 해서 또 상품을 받으셨고, 오늘은 제가 직접 기스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에게 직접 직배송을 해드렸습니다. 뭐 부산인데 기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직접 배송을 무인 택배함에 넣어가지고 얼굴은 대면을 안 했어요, 일부러. 네, 그냥 놀래켜주고 싶었는데, 옛날 주택 같은 느낌이면 앞에 툭 던져놓고 오면 되는데, 요즘 아파트들이 보안이 다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경비실에서는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 양해를 구했더니 들어가셔가지고 뭐 택배를 갖다가 놓고 가시면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택배를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를 쳤는데, 그 외에도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분은 제가 밝히진 못하겠지만, 밝히면 좀 샘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 마음속에 MVP였습니다. 네, 그분이 정말 묵묵하게, 정말 어른스럽게, 아니면 진짜 그냥 멀리 있는 그런 사촌형처럼 정말 간결하지만 묵직하게, 무겁죠. 약간 무거운 무게감 있는 그런 격려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분을 좀 잊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챙겨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는 그런 크루원 분들 중에 MVP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그분을 보고 계시겠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우리 크루원 분들 중에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뭐 오픈톡에 계신 분들을 다 이제 샷아웃하고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라고 또 약간 편애하는 느낌이 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게 좀 유튜버 요 영상이라는 특성상 말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 점은 죄송하고, 저에겐 다 소중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데, 혼자서 몇천 명을 이제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몇만 명이 되겠죠. 좀 사실 벅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이렇게 있고, 또 영상을 또 찍어야 되는 그 고민들과 그 가서 촬영하는 시간, 또 제 몸을 가꿀 시간,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네, 없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4K 영상도 진짜 자리를 잡아서 진짜 와 4K 뭐 화질로 영상미 하나는 액시멈이 탑이다, 진짜 그런 소리도 진짜 많은 분들에게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정받고도 싶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조금씩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데, 뭐 저에게 너무 가분한 칭찬들이고, 다시 한번 액시멈 크루를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업 대표님들을 얘기 드리면 참 많았어요. 네. TAC 시스템 대표님부터 나노 아이코닉의 뭐 나노라떼 시리즈, 그 다음에 마프라 매니악. 네. 네. 그 대표님들이 참 금전적으로나 혹은 또 그냥 제품만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게 어딥니까? 네. 그만큼 그 수많은 크리에이터 중에 믿고 맡겨주시고 또 지원해주시고 협력, 그 다음에 협찬, 그 다음에 또 수고비, 뭐 이런 보상이라는 걸 제대로 해주셨던 그 대표적인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의외로 그런 회사가 사후 서비스가 괜찮아요. 네, 의외로 이게 뭔가 대표님들이 열려있는 분들이 사후 서비스나 AS라고 하죠. 혹은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1년 동안 쭉 흘러가면서 지켜보니까 아 그만한 리스트, 그만한 그 경험이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예. 림피어 대표님, 파인파티클 대표님 뭐 많아요. 제품들 써보라고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뭐 언급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는 척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뭐 뭐든지 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아직까지도 많이 설레이고 내년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엑시먼 크루 에디션이 나올 겁니다. 세라믹 코팅제로 만들어졌지만 뭐 다재다능하게 휠 코팅제, 타이어, 플라스틱 트림, 고무 트림 뭐 곳곳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초발수 제품이고 전체적인 제품을 나노 아이코닉 대표님께서 몰래 그냥 계속 개발하셨어요. 장난식으로 얘기했던 그 톡방의 내용들이 5개월 전 내용이에요. 네, 여름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장난식으로 진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대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품이 완성이 됐다.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실물을 제가 받아서 영상에 이제 사용을 했고 사용을 해보니까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이게 약간 발수가 약간 그 자체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드는 발수, 그런 발수는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뭔가 타이어에서 물이 계속 샘솟는 그런 느낌. 아 좀 웃기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 제품이 나왔는데 참 많이 컸죠. 예. 기업 대표님이 이제 그런 것도 협찬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100개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시라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신생기업이신데 그걸 또 자비로 막 다 이렇게 지원하시기에도 벅차세요. 예, 누가 봐도 벅찬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50개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50개 50개라도 이거는 디테일링 유튜버들 이벤트 중에 최대 개수지 않겠습니까? 뭐 100개였다면 진짜 뭐 누구도 깨기 힘든 그런 개수가 될 수도 있는데 단일 제품으로 50개 진짜 뭐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 채널명 그 크리에이터 이름을 달고 휠타액 휠앤타이어 엑시먼 크루입니다. 그래서 엑시먼 크루의 A 크루의 C 이렇게 해가지고 AC 요걸 발음하면 액이죠. 휠타 액입니다. 그거를 나눠드릴 거예요. 누구에게?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기존의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건데 대표님도 그런 의미로 만드셨고 지금 라벨링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별판으로 50개만 딱 제작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요번에 만들어진 50개 받으시면 그걸로 이제 영원히 끝입니다. 예, 영원히 끝이에요. 저도 이제 만약에 한 개 받았다 하면은 저도 이제 그게 한정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개뿐인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뜻깊고 좀 값진 물건이니까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즐거움 나누시고 또 크리스마스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 뭐 어른들인데 누구에게 선물 받을 그럴 수가 있나요? 뭐 연인 사이나 이런 거 아니면 선물 받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산타 할아버지 뭐 나노 산타 뭐 나는 그럼 뭐지? 액돌프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선물을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거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12월 19일 저녁 7시 예, 엑시먼 크루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 개인정보 택배 보낼 주소를 받고 뭐 추첨을 하고 해서 바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면 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 뜻깊습니다. 네, 디자인도 참 이쁘게 나왔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규 구독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을 해주세요. 뭐 안 하셨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활기차게 즐겁게 단 몇 시간이라도 웃고 떠드시는 그런 주말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걱정이 많아요. 50개를 드린다고 했는데 50명이 안 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좀 겁이 나서. 근데 잘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엑시마 크루라는 이름으로 굿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비록 이제 그 굿즈 주문 제작 대행 업체에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해서 직접 만든 로고와 레터링 등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의류나 기타 이제 자파류 이런 거를 판매하는 창이 있어요. 이게 가격대가 막 미친 듯이 높아서 뭐 수익을 낸다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제 이름도 조금 알려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옷이니까 세차할 때 또 입으시고 혹은 일상적으로 또 입으실 수 있게 조금 뭐 간결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30개씩 한정판이니까 뭐 지금도 조금 다 카운터가 되고 있어요. 조금씩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내년이겠죠. 내년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하는 엑시멈이 되겠죠. 2021년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진짜 쇠가 빠지게 움직여 가지고 제 열정 다 담아서 아름다운 영상 이게 만약에 발전이 돼서 또 세계인들이 보는 그런 영상 뭐 물론 지금도 전체 그 시청 비율 중에 외국인 비율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시는 전 세계에서 보시는 비율이 거의 한 17% 8% 정도 돼요. 외국 어느 유튜버 분들 뭐 이렇게 추천 영상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흔히 말하는 중동 뭐 캐나다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뭐 저 어디지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엄청 많아요. 예. 뭐 한국인은 아닌데 외국인 분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오픈챗에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만큼 좀 재밌는 한 해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해서 진짜 넘버원이 되고 싶어요. 예, 진짜 넘버원 진짜 독보적인 유니크하다는 그 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빗나가고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하면 채찍질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또 창작자 크리에이터로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보다 잘하겠습니다. 예, 잘해가지고 좋은 영상미 만들어서 힐링하시는데 그리고 뭔가 초보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세차를 즐기시면서 작은 팁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 길었던 혼자 약간 독백 같은 영상인데 감사의 말씀을 다 담을 순 없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2021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2년 네, 코로나 바이러스 꼭 전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스크 벗고 다 같이 모여서 진짜 엑시멈 크루 현수막 하나 달고 예, 어디 강가 넓은 그냥 공간에 바비큐 하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씩 깔끔하게 소주 한 잔씩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사교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저는 부산의 유니크한 독보적인 촬영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